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위태위태하던 이 가정은 이 아이가 두살 정도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면서 쫙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후 아이는 인도네시아인 계부 밑에서 10살까지 자랍니다. 그 이후에는 외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에 큽니다. 청소년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정체성이 이 아이를 흔드는 겁니다. 나는 흑인일까, 백인일까? 또 깨진 가정 출신이기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술을 퍼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살 길은 공부다. 열심히 공부에 매진합니다. 명문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컨설팅 회사에 취직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사 몇 개월 만에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개인 사무실을 딱 공간을 주고 비서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멋진 양복,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 앞날이 보장된 생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이 늘 떠오르는 겁니다. 얘야, 너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편에서 그들을 돕는 인생을 살면 좋겠구나. 이 말씀이 마음을 계속 움직이는 때에, 그런데 이복 동생이 죽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 그 몇억대의 연봉을 이제는 뿌리친 것이죠. 연봉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만 원. 그걸 받는 지역사회 운동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대강 눈치채셨을 줄 압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이야기입니다.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더 좋은 조건의 자리를 떠났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주는 편안함, 안전, 이 발달한 문명의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 끝에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복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든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을 다 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풍성한 삶, 은혜가 막 넘치고 모든 것이 그냥 양탄자 쫙 깔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심하게 몰아닥친 기근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깊은 혼란에 빠졌겠죠. 하나님, 이게 과연 뭡니까? 축복은 어디 가고 기근이 나에게 휘몰아쳐 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의 삶에도 얼마든지 인생의 기근은 몰아닥쳐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문제가 면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안 찾아오는 그러한 현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 문제 다 찾아옵니다. 이 부분에서 초신자들이 종종 시험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의 1차 시험이죠. 예수 믿으면 다잘될줄 알았는데 왜이 모양인가? 왜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에게 인생의 기근을 허락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어두워야 빛이 제대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듯 삶의 기근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냐 아니면 허울 좋은 껍데기였느냐가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기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내를 배우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화장실 제일 뒤에 줄을 세우신다. 너무 급해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온몸이 비틀려요. 그런데 줄은 쫙 서 있습니다. 나는 제일 뒤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내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그 사람과 한 교회를 다니게 하십니다. 그 사람과 한 팀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내 믿음을 흔드는 상황 속에 나를 놓아두신다. 이걸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함께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극심한 기근 앞에서 놓여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 이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디디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진전진하며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 주셨어. 내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찬송가 546장이 아니었을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함께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나일강, 그 풍요로움, 웬만한 기근이 몰아닥쳐도 그것도 없습니다. 안정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은 늘 말씀하시기를 이 애굽은 풍요롭긴 하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죄 많은 세상, 이것의 표상인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이건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애굽이 주는 풍요와 안락을 의지하는 것.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에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초신자예요, 아직도. 애굽에 내려가던 아브라함, 그런데 아주 이상한 제안을 아내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좀 면밀하게 보는 눈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의아하실 거예요. 왜요? 지금 사례가 나이가 65세입니다. 아무리 사례가 미스 갈대아 출신이라 할지라도
지금 할머니 상황에 들어가신 거예요. 할머니 65세.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애굽의 남자들이 저 사례 때문에 나 죽일지 몰라 뭐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계제가 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 그것도 창조 이후에 지금 좋은 상황이 아직까지는 지금에 비하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수명이 길었습니다. 노화가 굉장히 더디었습니다. 일례로 사례는 127세에 소천합니다만 이건 평균 수명이 훨씬 못 미달하는 겁니다. 남편도 185세인가 그때까지 삽니다. 보통 여자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이로 이것을 비교하자면 약 30대 초반 정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65세 사라의 나이. 거기에다가 사라는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몸과 몸매가 아직 망가지질 않았어요. 거기다 어떻습니까? 애굽의 여자들은 함족이기 때문에 얼굴이 가무잡잡합니다. 하지만 백인 계통인 이 사라, 피부가 하얗고 아마 머리도 금발이 아니었을까. 군계 일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란하고 강팍한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진 거지요. 전 이걸 보면서 야, 참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남자분들 한번 결혼하신 남자분들 저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분 외모에 혹시 불만이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이제부터 날 오빠라고 불러. 그 왜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갔을 때 예쁜 여동생 두었으면 군대 생활 핀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죠. 너무나 아름다운 사례. 그러면 애굽인들이 오빠라고 하면 자기를 환대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하나님, 제가 완전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절반은 저 진실 말한 거 아닙니까? 사례는 정말 제 이복 누이 동생이 아닙니까? 2002년도인가요?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두 죄수가 하여튼 기필코 난리법석을 부려가지고는 교도소를 탈옥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광복절 전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사회에서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폈는데 웬일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하필이면 광복절 특사로 이름이 오른 거예요. 긁어부스럼한 겁니다. 교도소에 가만히 있었으면 곧 나오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땅을 치면서 큰일 났다, 우리 다시 교도소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가지고는 막 교도소에 몰래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에피소드 중에 막 왈가왈부하고 막 설왕설래하고 막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담겨있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버텼다면 기근 하나만 문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기근 속에서도 아브라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는 잘못된 결정한 순간부터 모든 게 꼬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내 뺏길까 걱정하지요. 목숨 잃을까 걱정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들에게 거짓말, 그것도 남들은 하지 않는 정도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 꼴이 말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버텨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만 이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생기근 닥쳤다고 해서 세상에 손붙잡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 방법 따릅니다. 그때부터 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해결하겠다고 땜빵하겠다고 하면서 좌충우돌하고 문제가 문제의 꼬리를 이으면서 실타래 엉키듯이 우리의 삶이 엉켜버리는 것이죠. 인생에 기근이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혼란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에서 면죄된 인생 없습니다. 다 겪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손길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순간에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실패했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으로 부르라. 자구책을 마련하고 애굽에 내려간 그에게 뜻밖의 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지요.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기근으로부터 아내를 먹여 살리겠다. 내가 당신 어떻게든 책임질 거야. 그 미명하에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아내를 바로의 노리개인 수많은 후궁들 중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얻은 산더미처럼 쌓은 재물과 수많은 낙타와 가축들, 그거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 바라먹고 재산 불린 놈이 나야 라고 하면서 통곡했겠죠. 한탄했을 겁니다. 피눈물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고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낳을 여인입니다. 그 형통을 따라서, 그 혈통을 따라서 먼 훗날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이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가 뺏어가 버렸습니다. 구속사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다행히 바로 앞에 나아가기 전에 사례는 고대 왕실의 전통을 따라서 일정 기간 몸단장을 하는 정해진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상 개입하십니다. 12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바로의 궁에 큰 재앙, 히브리어로 보면 역병이 들도록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궁의 모두가 막 역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몸부림치고 앓고 난리가 났는데 한 여인 유독 사례만 멀쩡합니다. 그러니 물어봤겠죠. 대답했겠죠. 자초지종을 들었겠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호출합니다. 책망해요. 12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세 번이나 어찌하여, 어찌하여, 너 어찌해서. 이걸 보면 바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노한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함께하는 것을 뻔히 봤기에 손대지 못해요. 그냥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추방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장 1절에서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사례도 찾았습니다. 목숨은 당연히 건졌습니다. 막대한 가축과 재물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남은 장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로로부터 결혼 예물로 받은 이 어마어마한 가축대, 재물, 이 늘어난 가축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 학자들에 의하면 롯을 아브라함이 양자로 드렸다. 이 조카 롯, 이 끈끈한 사이가 이 가축들로 말미암아 쫙 찢어져 버립니다. 갈등이 치고 들어옵니다. 돈이 왼수가 된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애굽 왕이 붙여준 사례의 몸종 하갈입니다. 여전한 아내의 불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 술수를 쓰죠. 그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보려는 헛된 불신앙적인 시도를 한 것이죠. 게다가 이 아들의 후손인 아랍 족속, 이 아랍 세계가 약속의 자녀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히고 전쟁 걸어오고 지금도 둘러싸고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먹으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세계가 바라볼 때에 이 후세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을 막 쏘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다가. 뭘 노린 겁니까? 외부 세계에는 이 전쟁이 후세인과 쿠웨이트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으로 그렇게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있는 이 첨예한 갈등과 왼수매중,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결과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거기서 화근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더 잃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뭘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길 가야 될까요? 아니면 멈춰야 될까요? 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기서 그는 실패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인생의 기근을 마저 실패한 사람에게 회복의 길은 없는가? 왜 없겠습니까? 그게 복음인데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인생의 기근을 피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돌고 돌아보니까 다시 원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나안에 두 발 디디고 믿음의 행보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했으면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을 텐데, 아내 뺏기는 험악한 꼴 당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잘 다져졌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어찌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면 돌고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처음 자리에 다시 와 있는 자기를 발견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목을 딱 주시고요. 믿음으로 돌파하자. 믿음으로 전진하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성경은 실패하고 축처진 모습으로 가나안에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밋밋합니다. 아, 여호와의 이름 불렀구나. 예전에 제단 쌓은 곳에서. 그거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 불렀다는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소리쳐 외쳤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직역해가지고 그 당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 터벅터벅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단 쌓았던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겁니다. 하나님, 이 못난 녀석이 여기 왔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아내 빼앗기는 망신당하고 내가 겨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회복을 달라고 지금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너진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것은 인생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배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 창세기를요 쫙 보면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단을 쌓습니다.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여기 갈 때 저기 갈 때 다 단을 쌓아요. 그런데 유독 애굽에 내려갔을 때만은 단을 쌓았다. 예배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죄악에 빠져있는 동안에 예외 없이 나타나는 증상은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치유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씀처럼 영혼이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인생 전체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기근을 만나 무너진 분 계십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무너진 인생이요 믿음의 바닥을 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 예배 자리에 무릎 꿇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무너진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주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베이스 캠프인 것입니다. 산을 등정할 때, 그 고산을 등정할 때 어떻습니까? 대원들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베이스 캠프를 먼저 칩니다. 그곳에서 작전 회의를 하고 그곳에서 힘을 얻어서 산정상을 향하여 돌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의 베이스 캠프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시 해밀턴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격 천재라고 불리웠습니다. 막대한 계약금을 받고 유명 메이저리그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처음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모는 차에 탔다가 그만 정면 충돌이 일어나서 척추를 다칩니다. 생명과도 같잖아요. 8번 입원을 장기적으로 하고 재활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몸이 말이 안 들어져요. 결국 얼마 안 된 나이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4번이나 자살 시도합니다. 못 견딘 아내가 결국 두 손 들고 떠나가 버립니다. 당신하고 못 살겠어. 완전 폐인이 됩니다. 할머니가 그러한 손자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해요. 얘야, 네 얼굴을 보니까 유령을 보는 것 같구나. 땅을 치면서 할머니가 막 퀭한 눈에 삶의 희망의 빛이 다 그 눈에서 사라진 손주를 보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할머니가 울어요. 한참 울다가 일어난 할머니가 손자를 끌어안고 말을 해요. 얘야, 하나님은 너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분이셔.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겠니? 이 할머니의 눈물과 할머니의 격려에 그가 다시 용기를 얻어요. 통곡하면서 나 다시 시작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의 하나님이 있잖아. 할머니 손붙잡고 예배당을 나갑니다. 예배를 왔다 갔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소망이 생겨요. 다시 재활을 시작합니다. 다시 도전을 합니다. 밑바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 메이저리그 복귀에 드디어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로 우뚝 섭니다. 2005년 메이저리그 복귀한 후에 5년 만에 최우수 선수 MVP에 선정됩니다. 2012년은 한 경기에서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웁니다. 5타수, 5안타, 4홈런, 8타점, 18루타. 여러분 눈 보니까 이게 좀 뭔 소리 하는가? 그냥 쉽게 엄청 잘 때렸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인생의 회복은 예배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천의 삶에도 인생의 기근은 여지없이 몰아닥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는 이 기근의 성격이 달라요. 이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근을 만났을 때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 방식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돌고 돌아 원점에 또다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손을 들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 주여 왔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바라는 것들, 삶의 소망이 다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구나 눈물로 통곡할 때 주님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고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로 바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여 내 인생 기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나 붙잡아달라고 주님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남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생의 기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인생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넘어지셨습니까? 쓰러지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의 손을 들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시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내 인생의 역사해달라고, 개입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 기근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수단 붙잡았다가 우리 주저앉고 실패하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못난 모습이어도,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구하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